스윙스 지상렬 롤렉스 영상이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영상이었는지 지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지상렬이 스윙스를 도발합니다. 롤렉스 시계를 가리키며 부셔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지상렬은 방수 되잖아라고 말하며 롤렉스 시계를 술에 빠뜨릴 것을 암시합니다. 이제 시계에 술을 붓고 있는 과정이네요. 멘탈이 나간 스윙스. 이렇게 롤렉스 샤워를 시키며 돌아가면서 계속 술을 만듭니다. 이번엔 기웅 넘버원 시계까지 넘봅니다. 화가 난 스윙스는 시계를 얼른 뺏으며 화난 제스처를 취합니다. 상당히 빈정상한 듯한 스윙스. 이로 인해 지상렬은 잠시 당황하게 되고 자신의 시계로도 당금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왜 하는 줄 아냐라고 말합니다. 서로 기받자는 거야 정말로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스윙스는 이미 화가 나 있습니다. 결국 지상렬은 미안했는지 조용히 촬영장을 빠져나갑니다. 스윙스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스윙스가 화가 난 이유는 물론 고가의 롤렉스 시계를 술에 담근 게 짜증도 났겠지만 그보다 더큰건 자신을 너무 만만하게 본게 아니냐는 분노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상렬의 팬이기도 했던 스윙스는 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곱씹네요. 내 시계를 이거를 담근다고. 현실 부정입니다. 지상렬이 분명 선 넘고 잘못한 건 맞지만 단지 웃기려고 하다 보니 생긴 해프닝인데다가 스윙스도 인스타 라이브 영상에서 괜찮다고 했으므로 딱히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상렬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조이제였습니다.